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604번째 시간 에스라 2장 34절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35절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36절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37절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38절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39절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40절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41절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42절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43절 느다님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요 자손과 44절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45절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46절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47절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48절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49절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50절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51절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52절 바슬루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53절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프로크레인 땡큐.